과인이 널 벌주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. 네가 백성을 위해 했던 의로운 일들을 들어 알고 있다. 게다가 너는 역병의 창궐을 정확히 예언한 술사가 아니더냐. 아니, 말해 보아라. 이 역병이 언제쯤 끝이 날 것 같은가? 한낱 전바치인 제가 어찌 하늘의 뜻을 정확히 알겠나이까? 하나, 역술에선 역병을 차고 음습한 물의 기운으로도 봅니다. 이를 억누른 것은 오직 뜨겁고 마른 토의 힘이니 이미 병은 끝나가고 있으며 무오월에 완전히 끝이 날 것입니다. 그러한가? 전하, 최천중의 말을 믿으신다면 지금 벽동 땅 진료소에 중증 병자들을 잠시 두고 보심이 어떠하시옵니까? 무오월이면 아직 한 달은 남았어. 역병이란 3-4일만 주어도 순식간에 퍼지지 않나. 김병훈의 말에도 일리는 있음이야. 전하, 역병은 이미 가라앉고 있습니다. 그들을 버리지 마십시오. 장동 김문들이 저리도 재촉을 하는지라. 하면 내 3일의 말미를 주겠네. 전하, 3일 만에 100여 명의 병자들을 보호할 진료소를 어찌 구한단 말씀이시옵니까? 대비마마의 말씀도 옳지 않느냐. 3일 안에도 역병은 조선 전역으로 번질 수가 있다. 대신 내 진열청에 일러 수금은 밖으로 쫓긴 병자들에게도 곡식을 주라 하겠네. 알겠는가? 예, 전하. 성은이 만극하옵니다.